다시 일어서는 나라 한국에 투자합시다.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시기는 지난 20여 년간 세 차례 있었습니다. 2000년 전후 IT 열풍과 2007년 전후 적립식 펀드 열풍. 하지만 곧장 주가가 크게 떨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. 제가 근무하는 그 금융그룹도 10조 펀드 캠페인에서 8조를 모았어요. 저는 지금 안 됩니다. 이럴 때 펀드 캠페인에서는 안 됩니다.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사장이 싫어하고 지점장이 싫어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요. 너 밤길 조심해라.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일어난 동학개미 운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.